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상당히 그 유가가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쌍바닥을 잡고 갈 건지 이제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지무죠. 이제 뭐더 이상 하락은 뭐 그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자주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두려워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만 좀 종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텍사스 중진료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15달러. 이거 뭐 150달러 가는 건가요? 그거는 뭐 우리는 알수 없는 거고요. 추세는 지극하게 올라가면 또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좀 걱정을 하지만 또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너무 흘리지 말자. 그 다음에 3월달 내마녀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3월달이 내마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코스피가 이제 오늘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2% 이렇게 급락을 했죠. 지수를 지금 결정적인 건 매도를 한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이 1조를 넘게 팔았고 기관이 9,5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2조 1,0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지수를 62포인트까지 빠뜨렸습니다. 2008년 이후 최다 종목 하락을 가져왔죠. 그죠? 최다 종목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고유가가 덮친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의 그 원전을 갖다가 러시아가 침범한 것은 아마 장기전을 가려고 이제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장기전을 가려고 아마 그것을 원전을 갖다가 침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일단 이 사태가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유가가도 조정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요. 전체가 지금 아우성이죠. 자, 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하나가 그 걱정되는 것이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우리나라 그 러시아의 수주받았던 8조 원 규모의 LNG선, 이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텍사스 중진류가 지금 115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유동성 문제가 이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또한,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언제든지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것이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은 이제는 뭐 바닥을 거의 또 인간지표라는 대규모 화재 이런 것들이 오늘 개파락으로 바닥을 쳤으니까 또 어쨌든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설설 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에 강한 상승하는 종목에 우리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죠. 대한해운 그죠? 대한해운도 오늘 올라갔고요. 펜오션도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전망은 이제 특히 그이 벌크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 BDI 지수의 상승, 그다음에 컨테이너 지수, 우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HMM인데요. HMM은 그죠? 어제 숏 커버링이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공매도를 보면 어제 날짜로 지금 증감이 246만 주가 감소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목 공매도가 어제 356억을 때렸으니까 오늘은 3월 7일이 200억을 그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350억 공매도 때린 날
아마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 그동안의 공매도 세력에 대한 쇼커버링,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정배열로 추세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추세는 전환했으니까 여기는 믿고요. 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 펜오션도 똑같습니다. 추세는 일단 전환시켜서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죠? 이렇게 추세를 보면, 예,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편안하게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고요. 개별 종목들은 오늘은 뭐 전체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5G, 2차전지까지 모두 조정했는데요. 그나마도 2차전지 중에서 LNF는 다시 추세 전환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일 오늘 다퉈서 오늘 기관이 매수하면서 얘는 다른 것들은 지금 추세 전환을 안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얘는 지금 추세 전환을 없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대장이었지만 양극재 아직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만 LNF는 이미 추세를 돌려놓고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두려워할 거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선거가 지금 아주 오리무중에 지금 확진자 문제가 아주 복잡한데요. 어떻게 유리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전략에 따라서 테마주가 그 선거 테마라보다도 대선이 끝나서 정부 정책 수혜주의 주도주가 어떤 것이 갈 것인지, 주도주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황, 그죠? 시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시황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 다시 말해서, 이거 한번 이걸 보시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주도주로 갈 때, 주도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건 시장이에요. 장세라는 거죠, 장세. 장세와, 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장세하고, 그죠? 장세하고 주도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저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보시죠. 이게 지금 2016년에 그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장세가 갔습니다. 장세가 상승장으로. 이때 간게 누구냐 하면 바로 대형주가 간 겁니다. 대형주. 이건 장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장세를 말하는 거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럼 소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이때 갔나? 못 갔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장 가면서, 여기도 대세 상승장 가면서, 대세 상승장 가면서 여기는 중소형주까지 다 날라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폭락 이후, 이때는 다릅니다. 금리 올리면서 상승장으로 간 장세가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줄어갔고 중소형주는 잘못 갔습니다. 그러나 주도주라는 것은 그런 장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업황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정책, 그죠?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되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본 두 가지의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2016년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올라갔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16년 2월 14일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간 장세는 뭐냐? 바로 대형주 장세입니다. 002가 2016년에 002가 대형주 장세를 갔고요. 중소형주는 한번 볼게요. 중소형주는 가지도 못했어요. 2016년, 17년까지 간게뭐 있습니까? 그냥 그저 잠시 찍으면 올라가고. 소형주는요? 004를 보겠습니다. 역시 예, 소형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간게 없어요. 그죠? 2010년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뭐 2017년까지 뭐간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별 볼일 없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장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세. 장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주라는 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도주는
업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업황에서. 이게 뭐죠?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 펀더멘털이 바뀌니까 거기서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주도주로 상승을 하고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013년에 14년, 15년 이걸 한번 보시죠. 2013, 14, 15년에 무슨 일이었어요? 장세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누구죠? 바로 건자재주의 주도주가 간 것이 바로 어디죠? 아이스 동서 한샘이라는 겁니다. 한샘. 한샘이 2013년부터 대규모 엄청나게 예, 그죠? PBR이 18배를 날라가죠. 이런 것을 주도주라 그러는 것이지,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장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려하지 말라. 오늘은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왔습니다. 이걸 장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세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 힘들은 그 시장을 만들었죠. 왜요? 고유가.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고유가가 올라가고요. 또뭐 원자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자재를 한번 잠깐 보면요. 얼마나 심각하게 올라갔냐 하면, 원자재도 지금 뭐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지금 아주 원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는 조금 떨어졌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원자재가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리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요, 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면을 만드는 소매 값도 역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농심 삼양식품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그죠? 내가 더큰 수익을 가져갈지, 이런 걸볼수 있는 눈은 이것이, 그죠? 예, 펀더멘털과 업황,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복합적인 영향력으로 주도주가 나가는 것이지,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그죠? 어떤 수익이 커질지 그거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헷갈려 하지 마라. 장세와 주도주를 헷갈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서 더 나은 투자 실력을 가져가야, 그죠?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장세와 무관하게 주도주는 나갔던 겁니다. 이때가 이제 한샘 나갔고, 대림비앤시오 나갔고,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가 나갔고, 그 다음에 IS 동서가 나갔고, 이렇게 엄청 나간 겁니다. 이게 다 뭐요?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나간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죠?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유료 방송에서 사실은 가르치고,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주도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지금도 주도주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미 가 있는 거 빼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때가 이제 임박하면 제가 밝힐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하고 장세를 착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갈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그죠?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조정했고요. 5G 장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해운주는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주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양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고유가로 가는 것은, 그죠? 거기다가 이제 해운주라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고유가로 인해서 또 팬데믹 상황이 지금 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 더 곤란을 겪는 것이,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운임을 갖다가 벌수 있는 길을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업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거를 잘, 그죠? 예,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라. 원자재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를 고민해서 사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걸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커집니다.
투자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러시아가 지금 경제전이 심각하니까 연해주를 갖다가 한국에다 팔아야 되겠다. 그죠? 항구를 갖다가 연해주에 있는 항구를 팔기 위해서 러시아 그죠? 시장과 러시아의 그 다음에 누가 왔다고 그래요? 재무장관이 왔다고 그러는 소리가 뉴스에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자 남의 땅을 사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땅을 사가지고 또 대박 쳤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또 뭐죠?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예, 이전에 연해주 항구를 팔겠다.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로 갈지 내일은 이제가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선 해운에 대한 그 섹터 지수를 좀 강의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에 나가서 한거 외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해운주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에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그러고요. 펜오션이나 그 대한해운 같은 건 이제 벌크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벌크선은 BDI 해운 운임지수를 따지는 거고 에첸만 같은 SM상선 같은 게 SM상선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선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변모를 가느냐. 그러면 그 펀더멘털이 결국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보면 이거 맞아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 해외 보면 A 종합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가 DRAM 익스체인지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죠? 받았습니다. 그러나 DRAM 익스체인지의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규제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사들이는 게 뭐냐면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것이 반도체 장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굴기를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장비도 팔고 지난번에 한미 반도체에서도 장비를 갖고 중국에 가서 판매하기 위해서 한번 들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인데 물론 이제 그 밑에 반도체 이제 나노급이 이제 작은 것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걔네들은 시스템 반도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약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조금 그래도 그 파운드리 사업은 SMIC도 지금 규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기로 하고요. 반도체 다시 또 여러분들 강의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아니고요. 시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싸게 살 절호의 기회가 서서히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매수한다고 막 있는 대로 그저 강하게 몰빵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서서히 방향을 늘려가는 쪽으로 여러분의 강세 마인드로 돌아서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가 왔다라는 거 또 한 번의 기회가 역사적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요. 조금씩 이제 그죠? 야금야금 늘려가는 전략 가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나가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선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매수를 전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마 여러분의 팁을 드리고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뭐 어떤 장세라고 말하기는 약세장입니다. 지금은 강세 마인드로 도사진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잡아갈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이제는 그죠 2,650일인데요. 서서히 아마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만약에 추세만 돌았으면 여러분은 뭐 과감하게 배팅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원자재는 자고한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향력을 줘서 펀더멘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도 큰 것을 그죠? 고민하면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갔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받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석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